자,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도라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에게 성도님 요즘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필요한 게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그 얻을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한다고.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손 내밀고 달라고 할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혼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다툰대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다투고 갈등이 있고 나면은 아내가 한 달을 말을 안 한대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너무 끔찍하대요. 같은 집에 둘밖에 안 사는데 이 상대방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안 하고 한 달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관계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가족은 이렇게 서로 생활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지내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혈통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달 동안 말은 안 하고 틀어져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모른 척 지난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기도란 것은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어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니? 니들은 배고프니? 뭐 아무 그런 특별히 뭐 달라고 하는 말 없어도 한두 마디 안부를 묻거나 상태를 묻거나 자기의 감정을 교류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삼위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읽은 그 본문에 먼저 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자, 외식하는 게 뭡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마음에 없이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그냥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냐면 첫째는 나 신앙 이렇게 좋은 사람이요 보이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오.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시오.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기도에 묻어날 때가 있어요. 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감정이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좀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뉘앙스, 감정이 전달이 돼요. 자, 우리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이렇게 신앙 좋죠? 이러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을 나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도 없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는 엎드려 정말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나 신앙 좋아요. 나 대단하죠? 이러면서 좀 뻐기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다. 틀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대표 기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니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그 말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씀을 자기가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기도를 통해서 자 바리새인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처럼 여러분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고 교육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르지 않는 기도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교육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 되게 긍정적인 분이신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그러면은 아버지 부르고 또 아버지 부르고 또 아버지 부르고 같은 말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되뇌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되게 보면서 되게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죠. 자기 마음이 없는 말, 감동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화려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진심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봤더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말씀도 잘하는데 난 저렇게 기도 못해요. 어떡하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하죠. 자, 우리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죠? 갓난아기라서 그렇잖아요. 갓난아기는 엄마, 아버지한테 말 많이 못해요.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엄마 이 소리를 가지고 배고파다는 얘기도 하고 아프다는 얘기도 하고 웃음 쌌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가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 많이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거니까 말을 화려하게 하는데 잊지 않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진심으로 기도해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의 생각은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굳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만나면 좋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관계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므로 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대화하며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데 꼭 뭐 이렇게 달라고 할 것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예,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 부분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다섯 가지 유형에 맞춰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기도하라 이거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합을 예,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절대주권과 위대하신가 예, 굉장한 전지전능하신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올림픽 하는데 보세요. 요즘 올림픽을 하는데 선수들이 막 메달을 따면 전부 다 기도해요. 이슬람권 사람들도 기도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왜요?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는 거죠. 예,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까 읽은 그 8절,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재벌집 그 회장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고 되게 자랑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녀됨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감사할 거 많이 있죠. 우리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걸어다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런 것을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항상 편지에 서두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도 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번 시편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회개하는 건데요. 연이어서 주기도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뭘 하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자, 첫 번째 하나님 찬양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엎드리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까매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내가 막 현장에서 현실에서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이 감정과 내가 추구해야 될 욕구와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욕망과 막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서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저거 저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피조물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순종할 것, 축복할 것이요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은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7절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내가 거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도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서 주님의 뜻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 붙들고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뜻대로 못 살았네요.
제가 제대로 못했네요. 말씀 따라 못한 것이 알아차려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사람마다 그게 약간의 신앙의 차이가, 영성의 차이가 있는데,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주님 부르기만 해도 알아요. 이게 금방 오는데, 초신자, 이 신앙생활이 영적 훈련이 안 된 분은 하나님 앉으면은요, 갑자기 어디 전화가 하고 싶어지고, 아이고, 저 가스레인지에 물을 얹어놨는데 저 불을 꺼야 되지. 집중이 안 된대요. 언제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초신자가 많은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제가 기도할 때 5분, 10분 하면은 하나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오래 앉아있으라고. 30분 이상 엉덩이 붙여가지고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시간 정도 좀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뜻이 그제야 생각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30분까지는요, 온갖 세상생 은행에 돈 안 낸 거, 내가 뭐 무슨 얘기한 거, 누구한테 뭐 속상한 말 들은 거, 거기에 머리가 살려내서 하나님은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오래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너무 좋대요. 10분, 20분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랑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영적 세계의 평안을 느끼게 됐다고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앉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됩니다. 내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좀 회개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내 잘못한 거 계속 생각하고 했더니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기운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자,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회개가 나오는데 그 회개를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평안과 기쁨이 생긴대요. 새 힘이 생긴대요. 자, 다 똑같은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새 힘이 생길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부족한 걸 들춰내서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안 하고 혼자 생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건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죄책감에만 빠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밥 많이 먹은 그릇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어때요? 너무 깨끗하죠? 그럼 그건 다시 쓰죠? 그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을 볼 때 얼마나 기쁘요, 깔끔하죠, 깨어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더러웠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시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성결함과 깨끗한 심령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교제하셔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라고 했고 주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고 살라고 했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열심히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럼 주님 저 잘했죠 하고 주님 앞에서 또 그런 교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도와주세요 하시면 되죠.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하라 해요. 필요한 거. 12절에 보세요. 뭘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냐면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눠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제가 기도는 얻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냐면은 얻는 거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녀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험한 세상 어찌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가 요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달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더 넓은 차원의 우리가 주님과 대화 교제인데 그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엄마의 관계 아빠의 관계에서 돈 얻는 것만 그 아빠 부모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극성인데요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빨리 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 문제와 여러 기도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 때문에 받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자녀 삼도록 자신을 드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외식하지 말라는 거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뭐죠?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 자, 진심을 주님 앞에 기도하라.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온 진심과 믿음과 사랑과 아주 간절함을 듬뿍 담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